부장님 그 저 마이크 들립니까? 네,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그 민자유치 공모 방식 한번 논의한 적 있습니다. 민자유치 공모 방식. 어느 시선을 말씀하시래요? 지금 제가 뭐 좀 궁금하게 단지 얘기하는 엑스포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엑스포 내년 박람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자유치 공모 방식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나 그래요, 그렇죠? 민자유치. 그러니까 그 엑스포 박람회에 엑스포가 됐든 박람회에 민자를 유치하는. 예. 겁니다. 예.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갑니까? 예. 그 정도 이해 안 가면 가정 유치인데 민자유치 꼭 시에서 어디 위탁만주 사는 게 아니라 민자유치 고민해본 적 없어? 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또 편하게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꼭 공모해서 저 위탁만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혹시 뭐 그런 뭐 어떤 유사한 사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민간이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공모하면은 기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민간이 제안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삼성이 됐던, LG가 됐던, KDI가 됐던.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제안서 받아서 평가를 해야겠죠. 그죠? OX를 했겠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답을 결정하겠지. 이 회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민자유치를 공모한다고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콘텐츠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대한민국 어느 기업이 됐든 전문 국내 유명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우리 엑스포 예산 요번에 얼마 들었습니까? 엑스포만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17년. 17년도 저는 그 148억 뭐 그만하지 마세요. 뭔 148억이에요? 공식적인 아, 그 조직기 예산이 그렇습니다. 총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 예산 얼마입니까? 뭐 간접 예산이 한 뭐 근데 정확한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10년 전에 한 행사도 아니고 작년에 한 거를 지금 구매 예산을 모르면 우리한테 제출한 이건 뭡니까? 뭔 근거를 해서 이걸 만들었어? 직원이 써줘서 그냥 이루면 안 되죠. 정치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지 당당하게. 안 그러면 국공무원 그 자리에서 있는지. 뭐, 금액을 지원을 못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말이 들렸어요? 아니, 뭐, 틀렸다기보다는 굳이 뭐, 그렇게 금액, 기억을 못한다고. 아니, 총 예산을 부르면 148억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 예산, 공식적인 예산이 148억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그거 한번 잘 읽어보자고. 148억이에요. 추가로 다른 부서에서 엑스포에 지원해준 예산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걸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잘 읽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뭘 원하느냐? 지금 위탁 이런 걸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지금 여기 내용 보면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동반 성장. 수십 년 써먹는 얘기입니다, 이거. 과장님 아니라 문화관광 과장도 그 자리 가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국내 유명한 콘텐츠 개발한 업체 있어요. 찾아가서 우리 여건이 이만저만하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뭔가 그런 데도 좀 알아봐야지. 바이오재단의 주연은 거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이 됩니까 지금? 다시 위탁이죠? 다시 공모죠? 똑같은 상황이지. 이찰주고 하덕주고 하청주는 똑같은 거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꾸 이해가 제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지금 그 박만해를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거는 민간한테 제안 거는 거나 똑같은 거야. 받아서 우리가 평가해서 오해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전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회사는 찾아오세요.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우리 여건이 이만저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직접 찾아가서 자문 구해서 일을 하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기존의 틀을 좀 바꾸자는 얘기. 이해가 안 가? 안 추고 나가고 한번 대화 좀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치과에서 저 시설공단 용역하고 있죠.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죠? 예상 서 있으니까. 그러면요, 그 지금 엑스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시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까지 지정을 하지 않았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한번,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의원님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정기 지금 몇 킬로입니다. 총, 수정 용량이 몇 킬로? 천 킬로와트 이상에는 대상이 되는 거죠. 몇 킬로냐고 물었잖아요. 그 과학가는 1,350이고, 네. 1,450이고, 네. 그 발효 박물관은 1,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2,600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관하고 있어요, 없어? 기사. 기사가, 지금 상근 기사는 이제 그 고사 실험에서 지금 잠시 위탁을 한 겁니다. 과장님, 어디 위탁이요? 거기가 어떻게 위탁 대상도 아닌데 2,600km인데요? 예, 생명과학과는 고사 실험에서 원래 전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사업법 좀 검토하고 말씀하세요. 원 위탁입니다. 위탁이 안 되지 2,000km인데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학과 시설 위탁이 아니라 전기가 지금 한 군데는 1,300, 한 군데는 천, 얼마 돼서 2,600이 넘잖아, 그죠? 네. 여기 상근을 해야지 무슨 위탁입니까, 직원이? 상근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러니까, 네. 어디에서 직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방바이오재단이 접속이 돼 있으면, 거기 직원으로 돼 있어야지. 위탁이 아니지.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예, 거기 관리를 총괄로 저희가 BTL로 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죠. BTL로 지금 고산실험에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같은 산업단지 내에는 그러면 그 시설 범위가 넘는 게 있더라도 과장님, 예. 고산실험인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BTL 사업자죠. 아, BTL 사업 시행사입니다. 예, 시행사. BTL 사업 시행자? 시행사. 예. 그럼 두 군데 다 거기서 많이 하고 있어? 지금 현재는 예, 두 군데? 예. 현재 BTS 사업 시행사에서 그 과학과라고 발간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 안전관리자가 서류 같은 걸 했어요. 저게 총 2,600이? 네. 그 자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과는 1,450으로 되어 있고 예, 예. 그 발간관은 1,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초 저기 지금 그거 담당하시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메모 좀 해서 갖다주세요. 네, 현재 현황하고 한전에 가서 1년에 피크치가 얼마나 오고 좀 갖다주세요. 네. 피크치. 그러면 저기 과장님
지금 그 특정수강 대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년 저 연년적이지 못한지 연년적 건물 연년적 건물 연년적은 네. 예? 건물 연년적은 지금 그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야토 발효 박물관 말씀이시죠? 아이고, 전체 건물. 전체 건물은 16,935 평방미터입니다. 근데 지금 저 아까 그 설명을 직원을 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직원은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지금 소방시설 지금 현재 어떻게 가냐고 했어요? 소방시설 관리를 지금 그 생명과학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 물은 거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 부진 사업 시행사에서 정기연속 관리자 사진을 봤어요. 소방 안전관리관. 현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경임은 경임이 됩니까? 별도로 선임이 되시고 소방은 소방, 정기는 정기. 그리고 이 선임이 선임이 지금 돼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이 정기 점검도 하고 정률 점검입니까? 네. 정률 점검은 저희가 별도로 1년에 한 번 해서 두 번씩 정률 점검 별도로 하고요. 그럼 정률 점검은 별도라고? 네. 정기 점검은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그 직원이 지금 있어요? 네. 상근입니까? 네. 면허증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슨 면허증입니까? 관리사예요? 기능사예요? 기사예요? 그거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자 그래요. 지금 그 입장료 수입은 대략 얼마죠? 입장료 수입은 지금 지금 무료로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부터 아니, 간단하게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럼 지금 이제 입장료 수익은 무료고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수익은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 수익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한 대는 네. 뭐, 네. 임대 수익? 임대 수익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없습니다. 인대 업자를 지금 선정 본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설명 제가 질문 못 드리네. 저기 어쨌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콘텐츠까지 국내의 유명 개발업체 한번 모색해 보셔가지고 한번 깊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저 어느 업체 줘가지고 뭐 이탁주고 뭐 화도주고 화청주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는데 그런 건 지향해야 되지. 지향해야 이 직원 훈련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직원 뭐 3명 5명 올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이게 근본 아니에요. 이거 뭐 대상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 경제, 기업 산업, 공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 콘텐츠가 있어야지. 어디 5일장, 10일장 한 것도 아니잖아, 이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이게 비전이 있어야지. 엑스파는 시골에 바짝 하다가 눈 맞고 말고, 허벌판이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수백억 투자하면서. 제가 그런 뜻에서 국내 유명 업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으면 일본에 있을 거고 홍콩에 있을 거고 고민 좀 해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김무식 의장님.